이름하여 면역력 구멍 부르는 삼부족입니다. 삼부족. 네. 네. 세 가지가 있겠죠. 자, 첫 번째는요. 먼저 장기간 실내 생활로 인한 운동 부족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신체 활동이 감소하게 되면 면역력의 지표가 되는 NK세포의 활성도 역시 떨어지게 됩니다. NK세포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네, 검사도 해보고 그거 배웠었잖아요. 우리 뭐 암세포를 죽이는... 따라가서 막... 맞아, 따라가서. 정확하게 네. 기억하시네요. 네. 네, 우리 몸에 유해한 병원균이 침입을 하거나 비정상적으로 변형되거나 감염된 세포, 뭐 암세포 이런 것들이 생기면 직접 찾아가서 바로 파괴시킬 수 있는 면역세포를 NK 세포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로는 자연 살해 세포라고도 하는데요. 그런데 한 연구에서요. 우리나라 60대 이상의 성인 2천여 명의 NK세포 활성도를 조사를 해봤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같은 나이대라고 해도 운동 부족일 경우에 체내 NK세포 활성도가 낮아질 위험도가 무려 5.6배나 증가를 했다라고. 면역력에 치명적인 구멍이 뚫리는 주요 원인 다음은요. 우리를 몇 달간 힘들게 한 더위로 인한 수면 부족. 아주 깼어요. 더우니까. 우리가 수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은 면역력 조절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이 연구에 따르면 수면 부족은 NK세포의 수와 그 기능을 현저하게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수면 장애 환자의 면역력을 살펴봤더니 면역 반응 또한 현저하게 감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하고요. 불면이 계속될 경우에는 이 멜라토닌 호르몬의 기능이 떨어지고 NK세포의 어떤 기능이 떨어지면서 면역력에 심각한 구멍이 뚫리는 상태가 되고 이걸 복구하는 힘마저 약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면역력에 또 치명적인 구멍이 뚫리는 원인 그 다음은요. 활력 부족인데요. 바로 이 노화로 인한 활력 부족입니다. 이 우리 몸속 NK세포 활성도는 나이가 들면서 계속 감소해요. 이 60세에는 20세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를 하고요. 또 80세가 되면 그 활성도가 3분의 1로 아주 급격히 떨어진다고 합니다.